자, 프린트 문제 몇 개만 좀 보고 갈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풀으셨죠? 네, 1번에 보시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 자, 이런 거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죠. 네, 수리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각하서입니다. 자, 이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니까 실행되더라도 무효지급만 써요.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저당권 밑줄. 자, 피담보 채권 밑줄. 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분리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각하. 자, 이거 각하죠. 3번, 자, 29조 1호 관할 위반에 해당함에도 깜빡 간과하고 기록된 등기는 이의신청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호와 2호는 잘못 실행돼도 무효지급만 쓰죠? 이의신청할 수 있다. 3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X고요. 자, 4번 등기관의 각하 결정의 경우에, 자, 걸렸어요.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자, 29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여 할수 있고, 3호 이하 사유로는 이의신청 방법을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거 틀렸어요. 자, 각하. 자, 4번에 각하를 뭘로 바꿔요? 실행. 자, 실판 보세요. 자, 실판 보세요. 1호, 2호는 할수 있고, 2회는 할수 없다. 이거 뭐예요? 실행됐을 때. 는 거죠. 자, 각하 됐을 땐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사유 불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자, 이거 틀린 지문이 되잖아요. 각하 됐는데 1, 2호만 될수 있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틀렸다라고 알수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지문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거의 눈에 못 찾습니다. 각하가 실행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저 이해된다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면서 어떤 단어가 바뀌었는지 찾아내는 훈련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절대 점수 오르지 않아요. 그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그게 틀린 거고요. 5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 하는 자는 자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 할수 있죠. 그러나 자 신청서는 어떠네요?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자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기한 제한 없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5번. 됐습니다. 자, 이제, 자, 또 계속 진도 나가죠. 자, 우리 교재는 소유권 보존 등기로 갈 겁니다.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자, 256페이지 있습니다. 256. 자, 256페이지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로 갈 겁니다. 자, 보존 등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지면, 자, 첫 번째로 등기되는 거죠? 보존 등기는, 자, 무조건 일부나면 안 돼요. 일부나면 돼요. 자, 부동산 전부를 등기되는 거지, 일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각하되는 거예요. 또, 권리자가 2명 이상이다. 내가 2분의 1, 너 2분의 1,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 지분만은 안 돼요. 자, 전원이 한꺼번에 등기부에 처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나오면 무조건 보존 등기는 안 된다. 자, 보존 등기는, 자,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죠.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첫 번째가 뭐였죠? 판결. 자,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자,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지만, 내가 단독 신청 안 했는데, 등기관이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관이 그냥 해주는 경우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는 경우가,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등기관이 난 가만히 있는데, 내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처분 제한이 세 가지 있어. 처분 제한 뭐 있을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요네 가지가 미등기에 촉탁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게 돼 있다. 배운 적 있어요. 네. 또,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었는데 규약이 폐지됐대. 규약 폐지되면 누구 거? 규약 폐지되면 공용이 아닌 거죠? 누구 거? 누구 거? 규약 폐지되면 누구 거? 자, 취득자 거. 자, 취득자가 이제 내 거라고. 자,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그래서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요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세요. 자, 확인합시다. 자, 256페이지. 자, 맨 위에 보시면 의써 있죠? 네, 소유권 보존 등기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최초 등기를 말한다 그랬죠? 그 밑에 보존 등기 대상 보세요. 일물일권주 원칙상 보존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전부죠. 소유권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특정 일부나 공유자 1인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할 수 없다죠. 자, 그 밑에는 뭐 됐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내려가셔서,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로 갈게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보존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명의들자 또는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 자,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이거요. 답 257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시면 자,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또는 미등기 주택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됐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직권 보존등기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거기다가 193 참조라 쓰세요. 자, 193 참조. 자, 193 참조라고 일단 쓰세요. 193. 자, 193페이지 가보시면 그 얘기를 또 써놨습니다. 193페이지. 자, 193페이지 보이시죠? 네, 193페이지 보시면, 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법원의 처분장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절정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한 경우 자 이럴 때는 미등기인 경우에도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해주겠다 표현이 있었죠. 네. 자 이걸 가지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때문에 압류를 촉탁했다면 직권 보존등기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거기 세무서장 압류 얘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마치 비슷하게 미등기에도 세무서장이 압류 촉탁하면 직권 보존등기 한다 그러면 딱 사기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의 요거까지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178. 자 178 또 가볼까요? 178. 자 178페이지 가보세요. 178페이지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C가 있습니다. 자 178페이지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C 있어요? 동그라미 C. 자 동그라미 C에 보시면 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 자 규약 폐지했으면 누구 거예요? 취득자까지. 자, 취득자가 지체 없이, 자,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라고 써져 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보존등기 이미 배웠던 겁니다. 자, 그대로 257로 돌아오세요. 자, 그대로 257로 돌아오세요. 그대로, 자, 257로 돌아오시면, 자, 거기,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 자, 25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공용부분이라는 규약에 폐지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에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자, 그 규약이 폐지했어. 자, 규약 폐지됐으면 이건 공용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취득자 거지. 내 거야. 라고 지체 없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그죠? 그 위에 박스 하나 더 있죠? 심화 박스가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심화 박스에 1, 2 중에 1번만 좀 볼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라고 써져 있죠? 자, 직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의하여 함으로,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것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의 체납 처분의 압류, 이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직권 보존등기가 아니라 세무서장의 대위로 보존등기를 촉탁하고 압류를 촉탁하고 이렇게 촉탁을 두 개로 해서 처리하는 거지 이때는 등기관이 나서서 보존등기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차피 보존등기 되는 거 아니냐? 되지. 되긴 되지. 근데 직권이냐 촉탁이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으로 해준 경우는 압류의 경우는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직권으로 보존등기일 때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만 이때만 되는 것이지 세무서장이 마치 해줄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보존등기 신청이 늘어볼 겁니다. 자 배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이 표는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거예요. 자, 부동산 일부와 권리부 구분하셔야 돼요. 일부가 나오면 무엇의 일부인지 보셔야죠. 자, 어쨌든 보존등기는 무조건 X가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은 처분하겠다는 소리죠. 처분. 자, 부동산 일부는 분할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됐죠? 자, 대신에 부동산 일부를 자, 빌릴 수 있죠? 빌릴 수 있어요. 이제 일부 빌릴 땐 뭐가 필요하죠?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 그러면 네. 권리부 지분이에요. 자, 내 지분만은 보존등기 안 됩니다. 자, 여러 사람 지분 전원이 다 나오는 건 괜찮아요. 자, 내 지분만 보존등기는 안 된다. 자, 내 지분만 팔 수 있어요? 내 지분 팔 수 있죠? 지분 이전 가능하고요. 자, 이전이 되면 저당 설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분을 빌려주는 건 안 된다. 그죠? 자, 좀만 더. 자, 지금 보존등기 자, 몇 사람이요? 몇 사람? 자, 전원이에요? 저는 다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저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이제 황정민, 김윤석, 김병렬. 약간 좀 그렇죠? 예. 모르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인데. 예.
그죠? 예, 그래서, 예, 셋이 3분의 1 그러니까 제가 좀 쫄려요. 자, 쫄려. 자,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전원 명의로 들어올 수 있죠? 자, 셋이 같이 등기소에 올 수도 있지만, 혼자 와서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도 있다. 자, 혼자 와서 3분의 1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자, 김병렬 지분 3분의 1 전부를 이전시킬 수 있고요. 자, 요거 일부를 이전시킬 수 있어요. 그 3분의 1의 일부, 2분의 1. 얼마예요? 6분의 1이지. 6분의 1. 그러면, 자, 3분의 1부 이전. 자, 절반 이전한다 그러면 6분의 1을 써야 돼요. 자, 6분의 1을 이전한다라고 하면, 자, 이 순위 번호에다가, 자, 1다시 있을까, 있을까? 자, 제 지분만 1부를 넘긴대요. 자, 1다시 있을까, 있을까? 자, 2를 씁니다. 자, 이를 쓰고 이것도 소유권 일부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6분의 2 이전. 써 있죠? 자,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송중기한테, 그죠? 예, 저랑 닮았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어요. 어찌됐건, 자, 얼마가 넘어갔어요? 6분의 1 넘어갔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합의 지분이요? 공유 지분이요? 공유 지분이지.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 한다라고. 저 오늘만 지금 열 번째 지금. 예, 자, 이 공유 지분, 공유 지분, 공유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전부 이전도 되고 일부 이전도 된다. 그래서 일부. 자, 3분의 1의 절반, 6분의 1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됐죠? 자, 그래서 요 견본에서 보면 많이 할 수 있죠? 보존 등기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다. 1인이 자기 것만은 못 한다. 자, 무조건 전원으로 들어야 된다. 그죠? 자, 그 중에 지분,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가 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이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주등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직권 보존 등기는 했었는데요. 자, 직권 보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요.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접수일자도 없어요? 접수일자 없어요. 언제 들어왔냐 보니까 여기 3월 5일에 들어왔대. 3월 5일이 왔네? 자, 언제냐? 그랬더니 3월 5일 날 가처분이 접수된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이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직권보존등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직권보존등기인 걸 알려면 자, 접수인자를 비웠다. 라는 말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원래 등기 원인은 보존등기 때 비어있어요. 근데, 자, 이들이 신청했다면 접수한 날짜 들어오잖아요. 신청한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아니라, 자,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접수일자까지 비웠다라고 하면 이거는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죠? 네. 자, 명인이 됐지만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자, 명신이 아닌 경우예요. 그래서 왜? 가압류 가처분이 지금 임경이라는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요날 촉탁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게 들어올래니까 어쩔 수 없이 직권 보존 등기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죠? 또 미등기 주택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촉탁될 수가 있다. 자, 이럴 때 직권으로 보존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내가 자 단독 신청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단독 신청은 자 일단 자 신청서를 쓰는 겁니다. 자, 신청서, 신청서에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과 연호를 쓰지 않는다. 자, 내 거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장판소등이죠. 자, 등기필정부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작성 통지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존 등기의 등기필정보가 나오면 무조건 OX 치면 안 돼요. 자, 보존 등기 처음 신청하러 갈 때 등기필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어떻게 제공을 해요? 내 명의로 내가 단독 신청했죠? 그 명신 맞지, 명신. 내 명의 신청했으니까 작성 통지는 하는 겁니다. 자, 이 등기필정보는 언제 작성하죠? 언제 작성해요? 자, 네 가지.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때 작성해요. 그래서 보존 등기 때도 작성해요. 자, 대신에 명신이어야 돼. 명신, 명신. 내 명의로 내가 직접 신청했어야 돼요. 자, 내 명인데 등기관이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내 명인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줬으면 내 명인데 신청인이 없죠? 그때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대신에 완료 통지한다.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네, 다시. 자, 보존 등기가 나오면 등기필정보는 제공 나오면 X예요. 네, 작성 통지는 O예요. 근데 이거를 직권을 했다라고 하면 작성 통지도 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거기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신청서 보여드리죠. 자, 보존 등기 신청서에 자, 뭐가 들어갔나 좀 보셔야 돼요. 자, 뒷장도 어떻게 됐나 보셔야 돼요. 자, 이것만 가지고 헷갈리니까 자, 제가 찝어 드릴게요. 자, 소유권 이전.
자,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들어갔고, 자, 만약에 매매라면 거래 가액도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권리자 문자 두 사람이 들어가겠죠. 근데, 자, 참고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자, 등기 원인란이 있어 없어? 등기 원인이 없어요. 그죠? 거래 가액이 있던 거 없지. 거래 가액이 있을 수 없지. 첫 등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신청이 이렇게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요. 단독 신청. 예, 그리고 특이한 게요. 근거 규정이 들어갑니다. 자, 근거 규정이 65조 1호, 2호, 3호, 4호. 여기 들어가야 돼요. 보존 등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신청 근거 규정.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장판 소득이에요. 그다음에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란에 1년번호 필번 쓴 란이 있어요. 계약서도 내세요. 인감 내세요. 등기필증 거래 신고 필증 갖고 오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대장 내세요. 주민등록번호 갖고 오세요. 이렇게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 보존 등기 신청서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자,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시험에 나올까, 나올까?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옵니다. 자,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월일 기재하지 않는다. 신청서에 안 들어가니까 등기비도 안 쓴다. 끝. 이걸 계속 냅니다. 아니, 계속 내면 어떻게? 계속 틀려. 난 이제 미쳐버리겠어, 진짜. 아, 보존 등기 때 등기 원인 없다고 몇 번 얘기해도, 그죠? 아차! 맞다. 뭘 맞다. 1년 내내 하고 틀리면 어떡해. 자, 제발 좀. 이건 진짜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자, 대신에 근거 규정이 들어갑니다. 자, 65지 몇 호까지 있다? 4호까지. 자, 1호, 2호, 3호, 4호. 여기 기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등본 내세요. 주소증명 내세요. 자, 대신에 거래가액 같은 건 없고요. 등기필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칸이 없어요. 뭐, 등기필 없는데 뭘 내겠어요. 그죠? 자, 등기필 정보 언제 제공하죠?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경우가 의무자 거 제공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신청 또 승소한 의무자. 근데 이건 단독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공할 거리가 없는 거지, 지금. 그죠? 자,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 단독 신청하게 되면 접수를 내가 했지. 자, 대신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자, 네 명으로 들어왔으니까 명시된 거예요. 명시됐으면 작성 통지는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럼 내가 내 거다라고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장판수특이에요. 자, 장판수특. 자, 장이 뭐예요? 장. 대장. 자,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 대장에 내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지금 등기하러 갈 때 대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등기하러 갈 때 대장이 있는 거지. 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이 먼저 있어야 등기하러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자, 처음 장부를 만들 때 대장부터 만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에 첫 번째 소유자가 써 있는 거를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 등본 띄워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큰일 났네? 뭐라고요? 예,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상속인이 가겠지, 그죠? 또 갑자기, 걘 왜 죽었냐?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었으면 누가 간다? 상속인. 상속인 다섯 글자로. 포괄승계. 상속인 포괄승계인이 대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이 아버지 명의로 있는 건축물 대장 뛰어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해 주셔! 라고 하면 등기관이 1번 소유자로 아버지 써요? 아들 써요? 등기관이 건축물 대장에는 아버지가 써 있는데, 그죠? 첫 등기 될 때 아버지 써요, 아들 써요? 응? 아들을 써야지. 왜 아버지는 죽었잖아. 자, 죽은 사람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해요. 됐죠? 자,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된단 말이죠. 알 수 있죠? 자, 상속인 다섯 글자로 포괄 승계. 자, 근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요. 유언장 써놓고 하셨어. 자, 유언장에 누가 나오죠? 애인이 나오지, 애인이. 애인한테 뭐 한다? 유증한다. 됐죠? 유증. 그죠? 예, 그러면 유증받은 애인이, 자, 보존 등기 하러 갈 수 있다, 없다. 아들은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애인이 수증자요? 직접 보존 등기 하러 갈 수 있다, 없다? 자, 요거는요, 유언장을 잘 봐야 돼. 자, 유언장에 뭐라 써 있나 봐야 돼요. 자, 유언장에다가 아버지가 나는 얘가 너무 좋다. 다 준다. 그 뭐예요? 포괄 유증. 얘한테는 요것만 준다 그러면? 특정 유증.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특정 유증일 때는, 자, 많이 사랑해, 조금 사랑해. 조금 사랑하는 거고, 포괄 유증이면 많이 사랑하는 거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다 준다 그러면 많이 사랑하는 거고, 요것만 준다 그러면 조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 유증, 다 준다 그러면 얘는 내 마음속에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얘는 바로 보존등기할 수가 있다. 근데 특정 유증이다 그러면 아들보다 덜 사랑해. 아들이 1번이고 얘는 2번이에요. 특정 유증받은 데는 직접 보존 등기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유증받은 사람이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받았을 때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죠. 예. 자, 이래서 포괄지중받은 자는 상속인처럼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최초가 아니라 이전 받았대. 이전 받았대. 이전 받은 사람이면 최초가 아니죠? 그럼 보존이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절대로 안 돼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전 받았는데 앞사람이 국가래.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난 최초로 취급을 해줍니다. 자, 요럴 때는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요까지 이해되시죠? 장, 장판수특의 장이다, 장. 장, 그러면 요게 다 한꺼번에 묶이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257페이지. 자, 아래쪽 보세요. 자, 257페이지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찾았어요? 네. 257페이지입니다. 자, 토지대장, 임대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자, 이 사람들이 내가 첫 번째 등기를 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입니다. 자, 맨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다만 있어요. 다만 미등기 토지의 적분사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자, 이 사람은 최초로 봐주는 거예요. 이전 받았어도. 자, 이런 경우는 직접 자기인으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어요. 자, 국가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칠 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면 국가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갖는 적이 있어요. 자, 됐고요.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이제 2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포괄 승계인 보이시죠? 포괄 승계인.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시면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찾았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 미등기인 경우에도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거 어떡하냐. 상속인이 1번이거든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그리고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해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가져가긴 가져가요. 네, 결국 가져가니 똑같지 않냐 그게 아니라 우린 절차법이니까 절차적으로 바로 보존등기 갈 것이냐 보존등기하고 이전으로 갈 것이냐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 뭐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이걸 뭐하러 우리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지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걸 구별하는 거를 알고 있냐 절차를 그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불필요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필요합니다.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그럼 대양가로 2번에 보시면 확정 판결. 자, 판결의 종류가 몇 개 있다? 세 가지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자, 확정 판결이에요. 자, 판결의 종류가 세 개 있어요. 자, 판결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자, 이행 판결이건, 확인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이 판결이 뭐 돼야 된다? 확정돼야 된다. 됐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자, 어디선가 이행 판결 배웠죠? 언제 배웠죠? 이행 판결 언제 배웠어? 옛날에 그러지 말고. 네? 연휴 전에 그러지 말고. 네. 자, 이행판 언제 배웠어요? 아, 좀만 고민해봐요. 언제 배웠어요? 이행판결? 자, 단독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누가 하죠? 나 혼자 등기소에 가도 돼. 네, 승소했으니까.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이 경우는 단독 신청 안 돼요. 자, 단독 신청 안 돼요. 자, 단독 신청 뭐만 돼요? 이행 판결만 된다고. 자, 대신에 형성 판결 중에 단독 신청된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 여기선 승소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랬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승소안이 나오면 이행 판결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단독 신청할 때는 이행 판결만 의미하고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것도 배운 적이 있었죠? 형성 판결. 언제 배웠을까? 형성 판결 언제 배웠을까? 자, 민법 187조 뭐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은 등기 없이도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자, 언제? 상속은 사망시. 사망시. 상속. 공용징수.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개시일. 자,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한다.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조마조마해서 확실하지 그럴까봐. 네.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민법 187조였어요. 됐죠?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있어. 그렇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소유권 보존등기 하세요. 그렇죠? 자,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제가 장, 한, 수, 특. 자, 이때 판결 무슨 판결? 자,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 자, 보존등기는 내가 최초 소유자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무슨 판결이든지 내가 최초라고 확정 판결로 나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최초 소유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은 자 이제 등기법이 저하고 세 번 나옵니다. 자 단독 신청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여기 예외가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있다. 됐죠? 자 그다음에 187조에서 자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할 때 판결은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자 보존등기 때 나온 판결은 자 종류 불문한다. 자 보존등기 할 때는 종류 불문하고 자 불문하고 어떻게 돼요? 확정만 됩니다. 확정. 확정. 자, 확정 판결은 상대방을 가지고 이제 소송에서 이어서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확정 판결로 내가 최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판결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하죠? 자,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래. 대장의 최초 소유자 나쁜 놈이래, 그놈이. 내가 진짜고. 그럼 걔를 상대로 내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걔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그 대장에 아무도 안 써 있다. 그럼 난 누굴 상대로 하냐? 이게 시험에 나와. 자, 대장상 상대방을 측정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토지는 국가한테 따질 수 있어요. 건물은 국가한테 따질 수가 없어요. 자, 국가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따지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따지는 건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자, 시험에는 건물은 국가한테 따질 수가 없다.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건물 국가 X예요. 자, 이건 이제 딱 정답입니다. 그냥. 건물 국가 나오면 틀린 질문이에요. 네. 토지는 국가한테 따질 수가 있다. 이게 됐죠. 자, 판결은 종류를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자, 258페이지 보세요. 258. 자, 2번에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 되죠? 자, 판결의 종류 써 있어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으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보존의 신청의 소유물 확정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 자, 무슨 판결인지 다 된다. 얘가 최초다라고 써있기만 되면 된다. 확정은 돼야 된다. 그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밑엔 됐고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 상속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네, 누락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옆으로 올라갑니다. 자, 259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자, 토지 임야대장 상소유자 표시안에 공란, 동그라미, 공란.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자, 일부 누락, 동그라미, 일부 누락. 자,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일부 누락으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 상대로 해요? 국가를 상대로. 자, 토지 임야대장은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별표, 그러나. 그러나, 자,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 판결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거기다 별표 치세요. 결론은 건물 국가 X예요.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건물 국가 나오면 X예요. 그다음에 3번 수용 있죠? 수용.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수용에 뜬수니까 바로 보존등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한 사업시행자. 거기다 밑줄 주세요. 미등기 부동산 수용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존등기가 바로 됩니다. 자, 등기되어 있는 걸 수용하면 그때는 이전 등기 받아가면 돼요. 근데 미등기를 수용했기 때문에 바로 보존등기 1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1번 있어? 그럼 난 2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된 거라면, 이미 등기된 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로 수용하는 거고, 미등기를 수용했을 때 내가 1번으로 바로 보존등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별판 치시고, 자,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으로 얘 거다. 라고 소유권을 증명하면 이거는 건물만 됩니다. 건물. 자, 건물 경우로 한정한다. 밑에다가 토지 X라고 쓰세요. 자, 만약에 토지 보존 등기라는데 시장이 확인서 써줬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는 딱 건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토지의 경우에는 자, 장, 판, 수까지 되는 거예요. 특은 안 돼요. 건물의 경우에는 장, 판, 수, 특까지 되는 거야. 건물은 특. 특이 뭐야?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해 있죠? 건물은 국가가 안 해주니까 얘네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건물 국가 X.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으로는 건물만 된다. 그 밑에다가 토지 X라고 썼어요? 토지 X. 그죠? 예를 들어서 군수가 확인해주면 토지 보존 등기 할 수 있다고 X. 거기 군수 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잖아. 군수가 확인하면 토지 보존 등이 할 수 있다. 역수지.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렇죠? 만약에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이 확인해주면 건물 보존 등이 할 수 있다. 오, 자, 요렇게 시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토지 건물을 싹 바꾸면, 자, 실제 시험장 가면요, 안 보여, 안 보여. 토지 건물만 싹 바꿨기 때문에. 그냥 특별자치도에서 딱 나오면, 오, 난 너 알아. 장판수 특이야. 이게 망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토지니 건물이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됐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260페이지입니다. 자, 260페이지 메뉴로 올라가시면 신청 절차가 나와 있죠. 자, 메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65조 어느 하나. 자, 65조가 몇 호까지 있어요? 4호까지 있다 그랬죠? 예, 네, 장, 판, 수, 득,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어떤 분이 그죠? 예, 장, 판, 수, 득을 순서를 바꿔서 특수장판으로 하재. 특수장판 그랬는데, 그러면요, 이 순서가 틀려져, 순서가. 순서 1, 2, 3, 4, 이 순서대로 간 거예요. 자, 장판수등. 만약에 65조 1호라고 써왔으면 그 사람은 대장동문 떼온 거예요. 2호라고 썼으면 소송에서 판결문 들고 온 거고, 3호 그러면 수용한 거고, 4호 그러면 이건 건물인 거야. 건물. 그죠? 그래서 요거, 요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판수등 그 순서대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65조 어느 하나인지 신청서 써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신청서 쓴 거 보셨죠? 65조 1, 2, 3, 4, 그죠? 반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원래는 내는 거지만 보존등기니까. 보존등기는 원인 안 쓴다 했잖아요. 자, 그 밑에 선부정보 보세요. 자,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얘네들은 제공하지 않는다 했죠. 자, 대장정보는 제공해야 됩니다. 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내야 되겠죠. 자, 대장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경우가 네 가지 있었어요. 대장을 갖고 오세요 라는 등기가 네 가지 있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 말고 세 가지 더. 소유권 보존등기 변경, 그지? 멸실, 멸실 하나 더 제일 많이 하는 거 소유권 이전. 요 네 가지 경우에는 대장 등본 들어간다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대장 등본은 네 가지예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멸실. 자, 요 네 가지 경우에는 대장 등본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존등기 때도 이걸 써는 겁니다. 밑에 3번으로 내려가세요. 양가로 3번 등기 실행 및 완료 절차 보세요. 자, 3번에 1번 보세요. 새로운 등기 기록을 개설해서, 자, 표제부와 갑구에 법정 등기상을 적는다. 자,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죠? 자, 오죽하면 제가 파란 글씨로 넣어놨겠어요. 진짜 맨날. 자, 보존 등기 문제 낸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문 안에 이거예요. 이거. 무조건 지문 나옵니다.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완료했어. 완료했으면. 자, 소관청에도 완료서지 통지하고요. 세무서에도 알려주고, 다 알려줍니다. 3번, 자, 당사자 단독 신청, 밑줄. 자, 단독 신청. 자, 3번에 단독 신청자였죠? 내가 신청한 거 내 걸로. 내 명의로 내가 신청했어. 명신이야. 그럼 보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등기 명인에게, 자, 명의된 신청인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된다. 내가 명신이니까. 그죠? 자, 다만, 등기관 직권, 밑줄. 자, 등기관 직권.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 됐으면 명인이 신청한 게 아니죠? 등기관 해준 거지.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 별도로 완료 통지만 명인한테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제공한다, 안 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없는데 어떻게 제공해? 근데 맞춰졌어. 맞춰졌으면 내가 단독 신청이면 작성 통지하고, 직권 보존 등기면 완료 통지하고.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써는 겁니다. 완료 후니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옆에 문제 있죠? 옆에 문제 있어요? 문제,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1번. 1번, 자, 1번에, 자, 옆에 문제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옳은 거 찾게요? 옳은 거 찾기. 자, 1번 보시면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을 기록한다? 안 한다. X 바로 틀렸잖아요. 그죠? 나 너 알아. 정답 1번.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예. 네. 옳은 거 찾기니까. 옳은 거 찾기. 2번, 군수. 군수. 군수 확인으로 미등기 토지. 아, 자, 자기 소유물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OX. X. 토지야, 토지. 토지가 안 되고 뭐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 3번. 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과세관청 촉탁에 따라, 자, 체납 처분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 보존등기 한다? 체납 처분 나왔죠? 세무서 나왔죠? 직권 보존등기 등기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이때만 된다 그랬잖아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장이 알아서 촉탁하겠지 뭐.
자, 4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수용. 자, 수용도 보존등기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용. 이게 맞는 거죠? 네. 미등기를 수용했으면 보존등기다. 그죠? 자, 5번. 보존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이 등기소에 등기표 제공해요? 제공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맞는 거예요. 자, 밑에 2번도 한번 보세요. 자,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래. 대장은 만들었는데 미등기래. 자, 이 보존등기에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과 연을 기록한다? X. 또 났어. 또 났어. 이게 작년에 났어. 심지어 작년에. 그 전전에 났었거든요. 31일에 났었는데 이게 또 났어. 이게 또 33일에 또 났어요. 바로 정답 1번이 그냥. 볼 것도 없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 또 나온다. 또 안 나온다. 또 나온다. 그렇죠?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뭘지 모르는데, 그죠? 예,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진짜 나온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대장의 최초 소유 등록자인 상속이 났어요, 상속이? 상속인.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죠? 3번, 수용 또 나왔죠? 수용.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해서 증명한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수용, 미등기. 자, 4번, 군수 또 나왔네, 군수? 군수. 건물이요? 건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죠? 예. 자, 5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 제한할 때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맞죠? 예. 또 틀린 것은 1번만, 1번만. 예. 그래서 보존등기는요, 전형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매해 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넘어가시면 이제 견본 넣어놨으니까,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또 넘어가시면. 자, 넘어갑시다. 자, 267페이지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자, 267페이지 맨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행위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공시한 등기를 말한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항상 주등기. 찾으세요? 자, 항상 주등기입니다. 자, 반면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자, 종전 권리자를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됐죠? 자, 다시 자, 공통점은 둘 다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그럼 얘는 주등기, 얘는 부기등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 소유권이 아니면 부기등기구나. 이름 틀려요. 소유권이 아닌 걸로 어떻게 해? 이전, 이게 나와야 돼.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자, 저당권이 이전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있잖아요. 자, 저당권은 부기등기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왜냐? 저당권 설정등기. 자, 설정등기 어때요? 주등기로 했죠, 주등기로. 저당권 설정등기는 1번 저당, 2번 저당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1번 저당을 이전하면 어떻게 해? 1-1로 가야지. 1번 저당을 샀으니까 1-1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라고 무조건 부기등기로 안 돼요.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라면, 자, 이전인지 설정인지 이런 거 봐야 돼.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 이전할 때. 이때는 절대 부기등기입니다. 자, 이전이 나왔을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절대 원칙이에요. 자, 이전이 나왔을 때만 소유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딱 구별이 됩니다.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라도요. 설정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설정. 그렇죠? 이전인지 설정인지 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변경도 배울 거거든요. 자, 또 말소도 배울 거예요. 자, 말소 등기는 언제나 또 주등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따로따로 외우실 건데, 자, 지금은 요것만 외우자고요. 이전이 나왔을 때는 자, 소유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주등기 부기등기가 달라진다. 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보이시죠? 자, 소유권 일부. 일부. 이게 부동산 일부예요? 권리 일부예요? 네, 권리 일부지. 어떻게 아니에요? 소유권 일부잖아, 소유권 일부. 권리 일부예요? 자, 권리 일부. 이전이 돼요? 권리 일부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소유였는데 공유로 바뀐다. 공유였는데 한 사람 지분을 전부 판다, 일부 판다. 이런 것들이 소유권 일부 이전이에요. 자, 부동산 일부 이전과는 다른 거죠? 부동산 일부 이전과는 좀 구별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공유는 지분이 있고, 자, 그 지분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 한다, 이제. 그죠? 그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예, 아, 그 박스 보여요, 박스. 법제 67초 찾으세요?
67조. 까만 박스에 67조 있습니다.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할 때는 자, 뭘 써야 돼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자, 거기다 별표 치세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는 지분 기록한다. 이 경우 등기 원인에 자,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 자, 분할하지 말자. 약정 있으면 쓴다. 없으면 안 쓴다. 이런 거예요. 자,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 있으면 약정도 쓴다. 이러면 이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은 근거가 있는 특약인 거예요. 그죠? 근거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런 특약만 등기부 올라간다. 우리끼리 아무 특약이나 한다고 등기관이 안 쓴다 했죠? 네. 근거 있는 특약만 되는데, 이건 근거 있는 특약인 거예요.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고 둘이 약정해서 올렸으면 그 등기부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제3자들은 알 수가 등기부에 나오면 제3자들도 알 수가 있게 되지. 그럼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응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2번. 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 자, 동그라미 변경. 자, 변경. 자, 변경은 자, 공유자 1인이에요? 전원이에요? 전원이. 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였다. 자, 그 밑에다가 단독 신청 X라고 쓰세요. 단독 신청 X라고 쓰세요. 자, 공동 신청해요. 예, 단독 신청 X. 자, 공유물 불! 분할의 특약에 자 연장하는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다 OX? X. 자 단독 신청 아니라 공동 신청. 자 이게 그렇게 몇 번 나왔어요. 자 됐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요. 바로 오른쪽 팁이 있죠. 팁. 팁. 자 그 중에 첫 번째 팁에다가 써놨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불분할이죠. 약정이 등기된 경우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장 1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동신청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부동산 특정 일부. 하세요? 자, 부동산 특정 일부. 자,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분할하면 일부가 아니에요. 분할하면 두 개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파는 건 되는 거지만 분할을 선행하기 전에는 자, 특정 일부는 이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공유는 아까 봤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합유에 관한 등기도 아까 보셨어요. 그래서 이 합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됐고요. 옆으로 가시면 이제 실거래가액 등기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조금 쉬었다 갈 거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었죠? 프린트. 자, 6, 7, 8, 9, 10. 10일까지 풀어보세요. 자, 10일까지 지금 풀어보시고 좀 쉬었다 갈게요.